네. 우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98페이지 18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기성 계획의 조정과 그와 관련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 주체는 아까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왔죠. 가로 넣기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와 관리 주체는 장기성 계획을 3년 단위로 검토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 서명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검토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1번에 정확히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 주체와 장기성 계획 조정 시 에너지 합리화법에 따른 산업통상 자원 장관에게 등록한 에너지 전략 전문 기업이 제시하는 에너지 전략을 통한 주식의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시설 개선 방향을 반영할 수 있다. 네, 맞고요. 그 4번을 보시면 장기성 계획의 교육 실시는 우리가 10일이 맞죠. 그리고요. 조정 교육 수탁 기관은 당해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교육 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18번을 봤고요. 19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얻어서 하자 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우리가 요절이죠. 여기로 보시면요. 그러면 요율하고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요율 절차가 있어요. 사용. 그래서 이 요절 사람이 요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절. 요절하면 우리가 관우로 가죠. 그래서 이 요절하면 어디에서 이렇게 보냐면 관리 규약이 있어요. 우리가 관리 규약의 요율하고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절차가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장기수선 계획의 금액이 있어요. 금액. 금액은 어디에다 명시를 해놨냐면 장기수선 계획에 해놨어요. 계획에 우리가 명시를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금액은 어디 있니?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 있고요. 우리가 요율하고 절차는 어디 있니? 그러면 관리 규약에 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표현도 정확히 맞는 표현이고요. 3번을 보시면 임대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 전환 이후 관련물을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 충당금의 요율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에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에서 우리가 장기수선 충당금을 특별수선 충당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립 요율,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요율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을 보시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 그래서 가로를 열면 단지 아닌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한다. 가로를 닫고요. 사용검사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그랬는데 그건 이제 그 조금 틀려있죠. 표현이.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이에요. 그러니까 사용검사일로부터 우리가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이 표현이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은 표현이 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돼요. 관리지체는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서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의 의결을 거쳐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한다. 예, 맞습니다. 20번을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특별수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 충당금을 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야 한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특별수선 충당금이 있죠. 특별수선 충당금하고 장기수선 충당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가 넘겨야 된다면 이것은 어디에 넘겨야 되냐면 최초로 구성된 이건 입주자 대표회의한테 넘겨야 돼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우리가 넘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가 맞습니다. 틀려 있고요. 2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그래서 국지한지죠. 그래서 국지한지에 대해서는 특별수선 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애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네요. 옳은 거요. 3번을 보시면 어디가 틀렸나 한번 보시죠.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협의를 하면 돼요. 협의하면 돼요. 틀려 있고요. 4번은 관리사무소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 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 금액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관리사무소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구청장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거기도 이렇게 틀려져 있네요. 그리고 5번을 보시면 5번은 시장군수 구청장은 이렇게 나가 있는데 관리사무소장은 이렇게 나가서 또 그것도 틀려 있어요.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현황을 매년 매 1년 단위로 연 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에까지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관리 이 충당금 있지 않습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이나 특별수선 충당금은 우리가 이제 그 임대사업자가 시장한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승인을 받으면 이게 어디로 가냐면 시장 등은 또 시도지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시도지사는 또 국토부 장관한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그런 체제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틀려져 있죠.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우리 21번을 보시면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을 보시면요. 임차인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공인회의에서 등이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그러니까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군수 구청장이 부담한다?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의 그 아파트에 그거를 회계감사를 하는데 공인회계사 선정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회계감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요? 임차인이 부담하고 임차인 대표회의가 부담을 해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틀렸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틀려있고요. 그럼 22번을 보시면요. 22번요. 공동주택 관리법령상 장기수선 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와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몇 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무슨 부분에 대한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면 이거는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이상 건설 공급하게 되면 이거는 공용 부분에 대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성 계획을 짜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장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객관식에서 이거를 전용 부분으로 바꿔놓으면 틀린다. 전용 부분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알으셔야 돼. 여기서 들어갈 때 꼭 여기를 공용 부분으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용 부분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문제가 틀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3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장기수선 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공사 종별 수선 주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 방범시설 중 CCTV 카메라 및 정보처리기기죠. CCTV가 정보처리기기로 이렇게 그 개정이 됐죠. 수선 주기는 우리가 5년 예. 옳지 않은 것을 찾고 있습니다. 5년 맞습니다. 옥내 배선 설비 중 스위치 전면 교체 수선 주기는 6년. 이것도 맞고요. 건물 내 천장에 수성 도로칠 전면 도장 수선 도기는 그 전면 도장은 있지 않습니까?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기수성 계획에서 전면 도장 있죠? 전면 도장은 우리가 이제 5년이죠. 5년. 그래서 5년이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도장을 하고 그 도장 공사에 이제 시방서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전자 입찰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이렇게 도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게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입대의 의결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 요 진행을 이렇게 해 가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자 선정은 우리가 이제 입대위가 이렇게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좀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24번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는 민간 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이탁하거나 자체 관리를 하게 한다. 맞습니다.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은 우리가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관리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임대사업자가 우리가 임대주택이에요. 임대주택은 20세대 이상이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요.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20세대면 임의사항이죠. 임의사항인데 우리가 150세대를 넘어가면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요. 그래서 여기는 구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강행이에요. 강행. 그래서 반드시 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임차인들이 구성을 안 했다. 그러면 구성을 해야 한다고 계속 임대사업자는 통보를 해주고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력을 해주면 됩니다. 3번을 보시면요.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 충당금의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네요. 그래서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의 관할 시 도지사에 보고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나요? 특별수선 시장 등은 시 도지사한테 이렇게 넘기고 시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여기가 시장 등이 하는 건데 여기를 임대사업자로 해서 틀린 편이죠.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25번을 보시면요.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장기선 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을 보시면 관리주체는 장기선 계획에 따라서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선 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가반수에 서면 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선 충당금을 하자 진단 감정 비용에 사용할 수 없다. 있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요거는 지금 그 기출에 뭐 한 네 번 정도 문장이 그대로 등장을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용할 수 있다. 디귿을 보시면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선 충당금은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한다. 예. 맞습니다. 분양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장기선 충당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관리비도 우리가 이제 미분양 세대가 있죠? 세대는 요건 어떻게? 사업 주체가 부담이잖아요. 사업 주체가 부담을 하는데 이 부담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금. 충당금을 이렇게 부담하고요. 이 충당금은 1년 뒤니까 이거 그리고 또 여기서 관리비를 여기서 사업주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비하고 장기선 충당금인데 장기선 충당금이 1년이 지난 뒤부터고 이 관리비는 입주 기간이 끝난 뒤부터 관리비를 물게 되는 거니까 입주 기간이 보통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한 10개월을 내다가 장기선 충당금하고 이제 같이 내게 되는 거지 1년이 지나가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얼번 보시면요. 장기선 충당금 관리 주체가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각호에 의해서 포함된 장기수선 충당금의 사용 계획서를 장기수선 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사용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니얼 이렇게 보면 되고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 업무에 임기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임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임기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게 아니고 임기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려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디귿하고 니얼번.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건물의 보존관리로 넘어가서 우리 열기현상을 물어보겠어요. 열기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열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적으로 정리를 잘 해놨고요. 열기현상은 벽체와 지붕 또는 바닷가 접합 부위 등에서 발생하기 쉽다. 예. 그런데가 이제 이어지는 부위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그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열기가 될 현상이 높죠. 열기 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는 열 관류 값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구조체 전체 단열 성능을 높인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결제로 열기현상이 발생하는 부위로 결로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 맞습니다. 열기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외단열보다 외단열이 내단열보다 유리하다.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5번은요. 열기현상이 발생하는 부위에는 열저항값을 감소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유리하다. 저항값은 높아야죠. 우리가 열 관류율이 있고 열 저항값이 있어요. 열 관류율이 있고 열 저항이 있는데 요거는 반대 개념이에요. 반대 개념. 그래서 열 관류라는 것은 열이 많이 통과되고 열 저항이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통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저항이 큰 게 좋고 단열은 그리고 열 관류율은 낮은 게 좋죠. 그래서 우리가 5번이 정답이네요. 열 저항값은 증대시키는 설계 및 시공이 유리하다.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2번을 보시면 내부 결로는 벽체의 온도가 노점 온도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아니에요. 노점 온도보다 낮을 때 발생한다. 결로에 대해서 요약집에 잘 돼 있어요. 그걸 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시면요. 건축물의 외벽, 벽화 현상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벽화는 어떤 때 잘 이렇게 일어나냐면 습기가 많을 때
그리고 그늘진 곳, 그리고 겨울철, 그런 때,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를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어요. 기온이 낮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한다, 봤고요. 습도가 비교적으로 낮을 때 발생한다, 높을 때 발생한다. 벽돌의 흡수율이 높거나 수성인 불량 시 발생한다. 그늘진 면, 북쪽 면에서 많이 발생한다. 시멘트 지판의 재량이 짧을 때 발생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습도가 비교적 낮을 때 발생한다가 틀렸습니다. 4번을 보시면 단열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열 전도율. 이 열 전도율은 낮을수록 열 전도율은 이거는 낮을수록 좋죠. 낮을수록. 그래서 열 저항은 클수록 좋은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섬유줄기의 단열재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맞습니다. 밀도라는 것은 밀착시켜서 이렇게 치밀하게 있는 거니까 치밀하게 있는 거일수록 단열성이 높겠죠. 단열재의 열 저항은 재료 두께가 두꺼울수록 커진다. 그러니 저항형이니까 두께가 두꺼울수록 그러죠.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 전도율이 낮아서 좋은 거죠. 이게 지금 단열재는 열 전도율이 낮아야 돼. 이쪽 열에서 저쪽 열으로 이렇게 전달이 안 되도록 단열재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차한 곳에서 이 따뜻한 곳으로 찬 공기가 이렇게 전달이 안 되도록 단열재를 놓는 거잖아요. 이게 전달이 안 돼야 돼. 밀실하고 이렇게 그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이에요. 열 전도율이 높다가 아니라 낮다. 5번. 건물의 단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열 전도율이 낮을수록 우수한 단열재다 봤고요. 부실한 단열은 결로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열재를 두지 않으면 이런 외벽이 다 결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단열을 그러기 위해서 결로를 막기 위해서 단열재를 두는 거니까 2번은 맞고요. 알루미늄 박 호일이죠. 호일. 우리가 호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저항성 단열재이다. 저항성 단열재는 두께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단열을 두껍게 하는 거야. 호일은 얇지요. 그러니까 반사성이죠. 반사. 그냥 반사 신경에서 튕겨서 내보내는 거. 그러니까 3번은 저항형 단열재가 아니라 반사형 단열재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겠죠. 외단열은 외단열에 열기 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외단열이 좋은 거죠. 단열 원리상 벽체에는 저항성이 반사형보다 유리하다. 저항성이 아무래도 두꺼우니까 반사형은 얇으니까 더 저항성이 유리하겠죠.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아스팔트 방수는 시멘트 액체 방수에 비해서 광범위한 보수가 가능하고 보수 비용이 비싸다. 맞습니다. 아스팔트 방수는 열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화학에 대한 위험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그냥 아스팔트는 계속해서 끓이고 있잖아요. 끓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이렇게 아스팔트 방수는 누수시 결함 부위 발견이 어렵다. 맞고요. 도막 방수는 균일한 방수층 시공이 어려우나 복잡한 형상의 시공에는 유리하다.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우둘투둘한 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는 데를 방수를 하고자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도막 방수는 이렇게 입혀버리면 되니까 여기를 따라서 입혀버리면 되는데 다른 방수는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는 도막 방수가 유리하다. 맞는 거고요. 도막 방수는 단열에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 유리하고 핀홀이 생길 우려가 있다. 이 단열을 필요로 하는 거 이 도막은요 방수를 3mm 정도로 방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3mm 정도가 얼마나 우리가 단열을 시키겠어요? 열에 대해서는 약하죠. 그러니까 이 아스팔트 방수는 막 이렇게 두께를 이렇게 두고 하는데 10cm 막 이렇게 되는 거하고 이런 뭐 3mm 이런 거하고 열은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도막 방수는 옥상층 이 불리하죠. 단열을 필요로 하는 옥상층에는 불리하고 핀홀이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페인트를 한번 이렇게 그 시멘트에 이렇게 딱 발라봐요. 그러면 구멍이 뽕뽕뽕 나면서 막 이렇게 좀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침처럼 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거품들이 피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말하면 그게 그걸 갖다 피놀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이제 피놀이 발생을 하는 거죠. 생길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아요. 옥상층에는 불리하고. 7번 보시면 옥상 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옥상 방수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지하실 방수보다 연화점이 높고 연화점이 높아야 되겠죠. 열을 많이 받으니까 침입도는 큰 것을 사용한다. 맞습니다. 옥상 방수의 바탕은 무르 고임을 방지하기에 물을 잇는 경사를 둔다. 맞습니다. 옥상 방수층 누른 콘크리트 부위에는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 및 팽창에 대비하여 신축 줄눈을 설치한다. 맞아요. 4번은 보시면 옥상 아스팔트 방수의 부분적 보수를 위해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된다. 아스팔트 방수를 이렇게 하는데 아스팔트 위에다 시멘트를 부으면 잘 연결이 돼요? 잘 부착이 돼요? 안 되죠. 아스팔트 위에 이 아스팔트를 이렇게 입히면 응? 액을 입히면 덮어지죠. 그래서 같은 재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죠. 이거는 잘못됐죠.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8번 보시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상 하재에 의한 균열의 원인과 관계가 뭔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공상 하재예요. 혼하재 불균일한 분산. 이거는 혼하재 불균일한 분산을 하는 건 시공상에 그럴 수 있죠. 이음 처리의 부정확. 이것도 시공상. 거푸집의 변형. 이것도 시공상이죠. 경화 전의 진동과 재화. 다 시공상이네요. 콘크리트 침하 및 블리딩. 그래서 시공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콘크리트가 침하하는 것도 그리고 블리딩 이렇게 하는 것도 재료상이에요. 블리딩은 콘크리트에서 이렇게 그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침하는 또 그 알갱이가 굵은 것들은 또 갈아넣는 거고. 그래서 5번은 재료상으로 여기에서 정답이 되겠네요. 9번을 보시면 실내 표면 결로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벽체 열저항이 작을수록 심해진다. 표면 결로. 열저항이 적다라는 것은 지금 단열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죠? 실내의 온도차가 클수록 심해진다. 이것도 맞고요. 열기 현상이 발생할수록 심해진다. 맞고요. 실내의 공기가 공기 온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실내의 공기 온도가 낮을수록 심해져요. 표면 결로는. 그리고 실내의 절대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이것도 절대 습도가 낮을수록 높을수록 심해진다. 이건 맞네요. 습도가 높을수록 심해진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고 있습니다. 실내 공기가 낮을수록 심해진다. 이게 맞고요. 10번을 보시면요. 고층 아파트의 공기 유동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고층 아파트의 경우 겨울철 실내의 온도차에 의해서 저층부에서 외기가 유입돼 계단실이나 엘리베이터 샤프트를 통하여 상층부로 기류,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을 우리가 뭐냐면 굴뚝 효과라고 그래요. 그리고 연돌 효과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옥상층이 있는 데로 가면요. 이 굴뚝 효과로 해서 이 공기가 쫙 올라가요. 따뜻한 공기가. 그러면서 이 소리가 막 크게 나기도 하지요. 그런 것들이 이제 연돌현상이고 굴뚝현상입니다. 11번을 보시면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우리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묻고 있습니다. 주택단지 안에 폭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인도죠. 인도 우리가 인도가 1.5m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m 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차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7.5cm 이상의 센치 이하의 그 과속 방지턱을 얘기하고 있네. 넓이 1m 이상의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야 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규정이 있는 내용이에요.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가속 방지턱은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로 도색한 노면 표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해서 우리가 표면에서 야광으로 이렇게 하지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주택단지 안에 도로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는 도로 반사경 그리고 교통안전표지판 방어 울타리
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맞습니다. 5번을 보시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그 길이가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50m라고 되어 있네요. 35m가 맞습니다. 그래서 틀려 있어서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을 보시면요. 주택 법령상 관리 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CCTV를 얘기하고 있네요.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정보주체의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그러면 이거는 정보주체한테는 열람 제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정보주체는 내가 이제 CCTV에 나 혼자 찍혔어요. 그래서 내가 찍힌 걸 좀 보자. 그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섞여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섞여 있으면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이렇게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 정보보호법이고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아니 입주자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법이 그런데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범죄에 대한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가 필요한 경우 여기에 해당됩니다. 13번을 보시면요. 주택 건설 등에 관한 규정상 폐쇄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폐쇄로 텔레비전으로는 영상 길이 처리예요. 영상 정보 처리 기기. 구조. 그래서 폐쇄로 텔레비전 설치 기준 그랬는데 이건 이제 영상 정보 처리 기준을 이렇게 보셔야 되고 당 각고 기준을 말한다. 승강기 어린이 놀이터 시설 각동의 출입구마다 폐쇄로 그 영상정보 처리 기기를 설치할 것 맞습니다.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 부분에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카메라의 해상도는 130만 하소예요. 그래서 130만 하소라 130이 들어가요. 맞죠? 2번이 정답입니다. 14번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난간에 관한 내용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난간의 높이는 바닥 높이 마감면으로부터 120cm 이상 되면 돼요. 그럼 난간은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높이가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층계가 이렇게 있겠죠. 층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높이가 얼마냐? 그럼 120cm 이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제 난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요약집에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15번을 보시면요. 주택 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에너지 전략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 기준에 적용되는 기술을 모두 고른 것은 그러면 기억을 보시면요. 고에너지 건설 조성 기술이다. 이건 틀렸어요.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이에요. 그래서 에너지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지죠. 에너지 그래서 고효율 설비 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 극대화 기술, 신재생 에너지 이용 기술. 그래서 기억법만 빠진 니은디귿 니을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기억은 저 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로 바꾸면 맞아요. 기억도.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건축 설비 관리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